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저탄고지가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항암 효과가 있나요? 항암 주사 치료를 하는 분에게도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나요? 표적 치료를 하는 분에게도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나요? 자연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탄고지가 항암 효과가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탄고지에 대해서 항암 주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저탄고지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풀어서 드릴 건데, 항암 주사를 하시는 분이든, 자연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표적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면역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저탄고지의 음식의 전략을 해 나갈 수 있고, 그걸로 항암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저탄고지를 제대로 해서 그 효과를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뭐몇 편에 걸쳐서도 이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대부분 저탄고지를 하지 않고 저탄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저탄고지를, 고지에 대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거를 저탄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암치료를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 방식을, 이 식단의 방식을 가져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탄고지라는 거는요, 이 고지는 고기를 유독 많이 먹는 식사 방식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지는 뭐냐면 저탄, 탄수화물을 안 먹던지 아니면 거의 먹지 않으면서 탄수화물처럼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쓰일 수 있는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항암 효과를 누리려면 치료식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저탄고지의 그 고지는 에너지원으로 빨리 쓰일 수 있는 지방을 많이 먹는 걸 의미해요. 고기를 꼭 많이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 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못하는 식단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저탄고지가 왜 항암 효과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저탄고지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1차로 쓰기를 원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돼서 그 포도당, 그걸 좋아하는데 그 포도당 대신에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을 갖다 쓸수 있게 하는, 지방을 갖다 쓸때그 가장 작은 단위로 쓰게 되는 게 결국 케톤체라는 거거든요. 지방을 한번 변환되어서 작은 단위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케톤체인데, 우리 몸에서 그 케톤체를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케톤체를 쓰게 만드는 게 진짜 치료가 되는 저탄고지의 원리입니다. 이게 왜 항암 작용을 할수 있냐면, 첫째는요, 포도당 자체를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갖다 쓰고 싶어 하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정상세포도 포도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맨 처음에 가져다 쓰고 싶어 하는 에너지원은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이다. 근데 정상세포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방이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이 지방을 갖다 쓰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케톤체를 갖다 쓰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게 글루타민이라는 일종의 아미노산, 그걸 갖다가 발효하면서 쓰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암세포는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포도당이고 케톤체는 갖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방은 갖다 쓰지 못하고 일종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갖다 쓸수 있는데, 하지만 포도당이 있어야 더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잘 갖다 씁니다. 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도. 그러기 때문에 케톤체 시기, 이 지방 시기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정상세포는 굶겨지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갖다가 잘쓸수 있어요. 케톤체 지방을 갖다가. 그런데 암세포는 포도당도 안 들어오죠. 케톤체 못 갖다 쓰죠. 그러면 하나 남은 거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쓸때이 포도당이라는 것도 같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세포가 분명히 항암 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암세포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안 들어오고, 자, 케톤체는 갖다 못 쓰고 지방은 갖다 못 쓰고, 그 다음에 글루타민 하나 갖다
쓸수 있는데 이거는 포도당을 같이 쓸 때 상승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 글루타민도 사실 원활히 쓰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전략을 쓰면 지방을 갖다 쓰는 전략을 쓰면 장점이 암세포를 많이 굶길 수 있다. 근데 정상세포는 굶기지 않는다. 그게 일단은 중요한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케톤체가 내 몸을 돌기 시작하면 케톤체 자체가 항암작용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케톤체 자체가 암세포의 주변의 혈관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이 있고 정상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케톤체 자체만으로도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올려줍니다. 특히 뇌세포 기능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뇌종양 쪽에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케톤체 형성 시기, 저탄고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케톤체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먹는 양에 따라서 혈당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같이 요동치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요동을 치면 칠수록 우리 몸의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커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른 성장 인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여러 인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을수록 우리 몸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도 같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 세 번째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몸에 전반적으로 혈당이 낮아지면 오는 좋은 증상들이 바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개선이 되고 포도당이 적어지면서 암세포를 배고프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케톤체라는 게 많이 나오면서 이 케톤체 자체가 항암작용을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서 인슐린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 암세포의 성장인자들도 적게 나오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올림으로 인해서 오는 항암작용의 효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탄고지 정말로 내 몸에 케톤체가 돌 정도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주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 수 있는 지방을 많이 먹는 분들이 사실은 적다. 대부분 탄수화물만 적게 먹고 있어서 몸이 그냥 비실비실 하시는 분들만이 많다.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려면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하면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지방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할 때 성공을 하려면 먹어줘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그 지방이 무엇이냐면 코코넛 오일이나 또는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보통 MCT 오일 또는 버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메인의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 기름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것들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암 주사 또는 표적치료 뭐 면역치료든 자연치료든 저탄고지를 해볼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은 된다. 근데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제대로 하시려면 드셔야 되는 기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